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 현재 온도는 영하 1.8도. 아, 노숙을 어저께 시켰어요. 보니까 오늘 새벽에는 오늘 새벽이래. 내일 새벽이죠. 찾아오는 새벽은 영하 7도까지 잡혀 있고요. 그 다음 날은 영하 6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노숙은 이틀 동안은 접고요. 매일 낮에 해 뜨면 나가고 해 지면 들어오는 걸 다시 하고 금요일 날부터, 아니 내일부터니까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목요일인가요? 토요일부터, 토요일 새벽부터 온도가 영하 2도,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영하 1도, 영하 2도 이렇게만 잘, 영하 3도, 2도, 영하 2도, 영하 1도, 영하 1도가 두 번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영하 2도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서 저는 토요일부터 다음 주, 제가 확인한 건 다음 주 금요일 것밖에 확인이 안 돼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온도는 자연이잖아요. 자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꼭 온도를 매일같이 확인을 그래도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온도를 저는 영하 3도 떨어지면 그 뒤로 영하 5도, 6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날은 한번 보고 뭐 안 되면 토요일 낮부터 내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 얘네들이 잘 있었던 것 같아요. 바깥에 확실히 있었던 아이들은 여기가 지금 아직 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좀 넘었습니다.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늦잠을 잤어요. 12시 넘어서, 아니 1시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요. 지금 해야 될 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아이고 잠깐만요.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아 너무 피곤합니다. 요렇게 얘네들 창들은 잘 있어 주네요. 햇살이 들지 않아도 얘네들은 바깥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안에 있는 것보다. 아, 요렇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 햇볕 부족하다고 제일 투정이 많았던 요 주피터. 아, 명절 새고 왔는데 얘가 좀 약간 살짝 더 뒤집어졌더라고요. 여기는 밑에가 껴가지고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얘 밑에 입장을 못 눌러요. 근데 생장점이 뒤집어질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네가 성장을 하려고 아예 폼을 잡는구나 했습니다. 여기 오령은 아 어른스러워요. 진짜 무던한 아이. 뭐 입장에 뒤로 제쳐진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독이 주피터만 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쁘게 제가 오늘도 어제도 저기 승아 다육이나 푸르미 다육이 농장에 이제 채널을 한 번씩 본다 그랬잖아요. 아 보는데 저 깜짝 놀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원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플라멩고 제가 찾아놓은 거는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요 아이가 플라멩고인데 지금 이 아이도 진짜 많이 이뻐진 거거든요. 제가 옆에다가 이쁜 사진 한 번을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캡처를 했어요. 플라멩고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구나. 몰랐습니다. 저 플라멩고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다육이의 모습은 지금 현재 이 모습이라고 그래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가 여기 요 아이 슈퍼오션은 이쁘게 잘 크고 있는데 홍시는 우짤한 듯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아이도 지금 요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얼굴 형태 지금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이 아이는 더 이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시간이 천천히 얘네들은 1년의 얼굴을 변화의 얼굴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이쁘게 잘 있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조금씩 이뻐지는 모습을 보고 변화 과정을 바라본다 그러면 다육이 키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화사 올 때부터 이쁘긴 했었죠. 근데 단수가 좀 적었는데요. 겨울에도 얘는 요기 입장 하나를 떨어뜨리고는 뿌리 활착도 잘하고 건강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무던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화사입니다. 얼굴도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처음에 올 때는 물들만 너무 많았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이뻐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와 레드콘도 얼굴이 많이 펴졌어요.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노숙할 때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미니 황비왕인데요. 아 요렇게 작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아가를 조롱조롱 여기 보세요. 아유 요쪽에 엉덩이 등 쪽으로 밑에 너무 자구를 많이 달았어요. 이쪽 편에도 자구를 달았는데 여기 아이가 먼저 빨리 커버리는 거죠. 요렇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 요렇게 이뻐지는 안 이뻐지는 다육이도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온슬로우도 입장이 좀 얇은 아이로 알고 있었거든요. 와 이 아이도 물을 잘 먹여 놓으니까 입장이 어쩜 이렇게 통통해지는지. 아우 진짜 우물한 개구리로 제 다육이만 보고 있으면 아 이 아이가 이런 얼굴이구나 라고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와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 제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얼굴이 앙 다물고 있는 얼굴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요렇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 얘네들 아 진짜 얼굴 샤몽도 겨울에 많이 회복했네요. 정말 얼굴이 안 이뻤었거든요. 요 아이는 얼굴 회복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입장은 날 더 달란 말이야. 입장을 더 늘리란 말이야. 하엽지지 말고. 이게 얘가 핑크 다나요. 루비 다나가 아니라 핑크 다나입니다. 아 초연 많이 이뻐졌고요. 완전 뒤집어진 얼굴로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엘샤 얼굴을 그래도 많이 회복해 줬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뻐하는 벨라도나 얘가 제가 무슨 핑거 해서 두 개가 있는데요. 진짜 이름을 얼굴을 이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얼굴이 좀 더 익어지든지 물을 들어줘야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네 정말 용된 미리네. 저희 미리네 너무 안 이뻐져서 진짜 얘는 기다리고 기다려줘도 너무 안 이뻐져서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다려주니까 이쁜 얼굴로 잡히네요. 제가 가진 미리네만 안 이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겨울에도 노숙할 수 있는 날짜에 내놓으시면요 이렇게 이쁜 상태로 유지하고 잘 자라주는 것 같습니다. 잘 자라주고 있죠? 특히 후레뉴 이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입장이 적어서 그렇지 후레뉴가 참 이쁩니다. 자구도 달아주고 올 봄에는 얼굴에 입장도 많이 달아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가 수영이 지금 얘가 요쪽에 있는 아이가 좀 틀어져요. 90도로 틀어져야 돼요. 양쪽에 어떻게 자구를 요렇게 앞에 달고 저쪽 뒤로도 저렇게 달았는지 반대로 달았어야지. 요렇게 달아가지고 얘네를 뽑아서 다시 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얘가 이 자리에 적응하는데 거의 10개월이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파주기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요. 루비나나도 얼굴이 많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입장이 이렇게 많이 떨구니.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입장 작은 콩분 제가 키우는 윌 화분에서 크고 있는 요 아이들도 어저께 노숙을 잘 했나 봅니다. 어저께 보니까 얘네들 물 주고 나왔었어요. 얘네들 물 반응을 전혀 못했네요. 춥다고 이제 햇살 나고 하면 조금씩 물 반응할 거라 보고 오늘 저녁에 다시 베란다 안으로 들려놓으면 아이고 뿌리 상하지 않았겠죠? 얘네들 목이 말라는 것 같아서 얘네들은 물을 정기적으로 좀 줘야 돼요. 화분이 너무 적어서. 얘네들 콩분을 한번 키워보고 나니까요. 완전한 콩분에서 진짜 작다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잠시만요.
이런 이 토분이 있어요, 저한테. 여기에다가 낼소를 흙에 넣은 데다, 약간 볼록하게 넣은 데다가요, 요런 아이들 얼굴, 요만한 아이 얼굴, 아니, 요만한 아이 얼굴이나 요만한 얼굴, 아이 얼굴 하나를 여기다가 심어서 얼굴을 최대한 줄이지 않게 물 주는 걸, 아, 조금 찾아가지고요. 물을 잘 챙겨주고 이래 하면, 얼굴을 줄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서 한번 키워보니까 얼굴의 화분 크기에 비례해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흙도 있고 다 있는데 이또 시작이 잘안 됩니다. 지금 바쁜 일도 있고 이래서 뭔가를 시작을 하면요. 그날 하루 다 공친 게 지나가 버리는 날이 돼 버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저 동영상 빨리 찍고 12시부터는 애들 밥 차려주고 12시부터는 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안 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마커스인데요. 마커스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얘밖에 없어요. 마커스 금 말고 마커스는요. 원래 더 많았던 아이들 다 나눔하고 없고요. 요 아이들로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꼬집한 애도 있었나? 그 아이랑 합식해서 얘는 하나의 포트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부엌에 있는 아이들 쪽에 있는 아이들도 잘 있어주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이꼬집 여기도 노숙하고 있었고요. 요 아이만, 여기 있는 홍페페만 들여놓고 물에 살짝 담궈봤어요. 근데 얘가 끌어당기는 게 요 아이는 물줄때한번 담궈 놨을 때요. 물을 얘가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물 땡겨주는 힘이 엄청 났거든요. 되게 빨랐거든요. 위에까지 졌는데. 근데 얘는 담궈졌는데 바로 물을 땡기지 않는 거 보면 아직까지 뿌리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 나는 때 어저께 담궈주고 한 8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담갔다가 그냥 뺐어요. 빼서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지금 햇살 좋을 때 나가 있으라고 내보내 준 상태입니다. 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방울복랑이들 잘 있어주고 이꼬지도 잘 있어주는데 못 잡아요. 여기 있어서 이꼬지도 잘 있어지는데 아직까지 별 반응은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뒤늦게 입이 좀 쪼글쪼글한데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씌워주기에는 아닌 것 같다 생각 들기도 하고 그냥 한번 놔둬보려고요. 현재 온도가 6도, 베란다 온도가 6도고요. 지금 얘네들도 노숙을 했습니다. 베란다 온도가 6도고 습도가 70% 정도 돼요. 문을 계속 열어놓고 오늘은 잤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춥지 않아서 문 열어놓고 잤어요. 근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는 땅을 보니까 비가 왔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안개인지 지금이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하늘이 뿌였습니다. 이게 안개일까요? 미세먼지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있어주는 아이들. 이꼬지도 바깥에서 오래도록 얘네들이 노숙을 잘하는 아이들 같으면요. 한겨울에 조금씩 이렇게 노숙시켜주는 게더 낫더라고요. 지금 얘네들이 봄이 왔다는 걸 알리고 있는 듯 합니다. 얼굴 모양이 노숙하고 추운 날 노숙하고 있으면요, 얘네들이 좀 추워한다라고 보이는데요. 말없이 한번 손을 뻗어 볼게요. 진주 목걸이가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내 보냈습니다. 이렇게 잘 있어주고요. 여기 중간에 아이들도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백봉금인데, 백봉금이래, 백모단금인데요. 올해는 꼭 분갈이 해줘서 하나의 성체로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더 비좁은가 봐요. 크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그때, 얘가 뭐지? 멀로 이꼬지 하는 것 중에서 그 뿌리가 너무 성해서 한번 뜯었다가 자구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다 하는 입장 있잖아요. 여기다 심어줬어요. 요렇게 보고 있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작은 콩분에서 낼솔 안에 심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진짜 그 자그만한 아이들한테다가 그 낼솔에다가 심어주지 않고요. 그냥 일반 흙에다 심어줘도 잘 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개를 한 번씩 옮기다 보면 하나씩 쓰러질 때요. 아, 흙이 쏟아질까 봐. 흙이 쏟아질 것 같아서 낼솔 흙에다가 심어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낼솔 흙은 다시마 액 같은 이런 액이 가서요. 이게 뭉쳐지는 흙이잖아요. 단단해지는 흙. 그래서 어떻게 크는지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물 주는 것도 아마 일반 흙하고는 좀 다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지를 몰라서 한번 시범적으로 제가 한번 심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에 낼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몇 분이 계셔요. 원래는 그렇게 낼솔에다가 빡빡하게 빈자리 없이 얘네들 얼굴을 똑똑 끊어서 심어주는 걸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다육이한테 식물에 전혀 관심 없었어요, 저는. 누가 이사 선물로 뭔가를 줘도 제가 살려낸 애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정말 죽지 않는다는 아이들도 저는 다 제가 꿀꺽 한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옆에 있는 언니가 다육이를 먼저 키웠는데요. 다육이를 한번 키워보라고 너무 이쁘다고 이쁘지 집에서 한장 던져놓으면 똑같은 얼굴이 또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 언니는 집 안에 거실에서 키웠었거든요. 그 언니 걸 봤을 때는 정말 풀 같은 아이들이 집에 웬 풀을 여기다 뜯어놨어? 내가 그럴 만큼이었으니 아무런 다육이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네, 그 언니는 이제 안에서만 키우는 거죠. 바깥에 놔놓고 하면 불안하다는 거죠. 벌레도 생길 수 있고 이래서 난 자기는 소소하게 안에서만 키운다는데 정말 풀 같았었어요. 색깔 물들 아무것도 없고요. 얼굴도 웃자람이 있어서 그때 봐도 아마 지금이어도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을 보고는 뭔지 몰랐을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이쁘다고 그쪽에 언니는 키웠었어요. 물도 정말 아껴가면서 그래도 많이 웃자라진 않았어요. 입장 사이가 덤성덤성하긴 한데 그렇게 햇살을 못 보는데도 괜찮은 거 보면 뭐 물을 아주 아껴서 준 거죠. 그랬던 제가 다육이한테 반했던 건 낼솔, 외국 분들이 낼솔에 한가득 심어가지고 키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어떻게 식물이, 살아있는 식물이 저렇게 될까? 어떻게 저렇게 목을 잘라서 그냥 꽂아놓기만 하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하나, 둘씩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 데리고 올 때요. 심어달라고 하는 그 농장 분께 그렇게 심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심으면 서로 세력사 다툼으로 인해서 죽어 나가는 게 있고 잘못 큰다고 그렇게 안 심어 보신 거죠, 그분도. 안 된다고. 화분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머리 크게 나오는 거안 된대요. 이렇게 키우면 안 되고 화분 안에 요 정도 되는 비율? 요렇게 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심어 주는 대로 갖고 와서 키우기 시작한 게 다육 생활의 처음입니다. 아유, 저도 그러면 그게 저기 뭐야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은 아 그냥 잠시 보고 죽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저께 댓글에 보니까 젤리젤리하게 색깔 변하는 아이들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유 어느 정도가 젤리일까요? 요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문스톤 왼쪽 편에 이게 뭐냐고 이게 브래들리입니다. 브래들리가 한참 나이가 이제 있는 거예요. 얘 들여온 지 거진 3년, 만 3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요 아이가 정말 못난이 얼굴로 있다가요. 그냥, 아유, 못본채 하니까, 요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얼굴이 많이 이뻐져야 됩니다. 이 얼굴 갖고는 젤리가라고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젤리라고 해주시니까 보여드려요. 얘 레드탄인데, 정말 많이 이뻐졌죠. 아, 젤리는 아닌데요. 아, 이 얼굴 진짜 용됐다. 너 정말. 얘가 죽어가는 줄 알고 햇볕에 한번 바짝 탄 적이 있었거든요. 얼굴이 함지막하게 좀 컸었는데, 그큰 입들을 잘 떨구고, 요렇게 이쁜 얼굴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쁜 레드탄. 요 아이도 젤리처럼 보이실까요? 요 아이는 찰스톤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한번 시작하면 될 것을.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조그만한 분에서 키우는 걸 시작한다 그러면요. 걔는 한 개씩 옮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걔를 물을 자주 주려고 하면, 물 관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걔를 통째로 들어야 돼요. 통째로 들어서, 들었다 놨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분의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걸고 있는 거리대 네트만 그 거리대에 길쭉한 거 있잖아요. 이꼬치 하는 거기에다가 걸어도 아마 그늘이 조금 많이 질것 같아요. 햇살 보는 것도 해야 되니까 동쪽에다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고 서울 우유통을 하나 빨리 꿀꺽꿀꺽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하나가 딱 들어맞게끔 들어가는 곳에다가 통째로 심었다가 들었다가 물에다가 한번 담궜다가 낼솔은 흙이 딱딱하기 때문에 물에다가 저면간수처럼 담궜다가 빼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려면 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키우기가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 키우지 싶어요. 이 아이는 누브라입니다. 누브라도 정말 많이 이뻐진 택입니다. 아유, 진짜 못난이 얼굴로 얼음땡을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지. 못난이 얼굴로요. 얘가 얼마나 있었어? 삐쩍 말라갖고 제가 물을 인심호하게 주는 거는 그나마 물을 자주 주는 게이 작년 봄부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라만 있었어요. 저물 주는 게 지금 제가 겨울 관수해서 물이 후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후한 건 아니거든요. 몇번안 줬어요. 한 번? 두번 줬나? 두 번도 안 줬을 것 같은데? 한번 주고 두번 먹은 애들이 중간중간 있죠. 그 다음에 좀세번 정도 먹은 애들도 중간중간 있고.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이 준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 전에는 더 적었다는 거죠. 물량도 많이 적었고 그랬는데 물 인심을 조금 달리하니까요. 여기 얼음땡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얼굴에 변화가 있습니다. 얘 진짜 삐쩍 말라서 이 입장에 살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통통해진 거예요, 얘가. 통통하게 된 겁니다. 이 물을 자주, 그러니까 많이 주라고 해서 자주 주라는 건 아니고요. 원래 물 먹는 텀에서 물을 양을 확 늘려보세요. 얘네들이 정말 실컷 먹을 만큼. 저는 얘네들 물줄때 위에서 샤워기를 준다고 하니까 저면간수가 낫지 않냐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면간수 해주면 좋죠. 얘네 처음에는 얘네들이 물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에 담궈놨던 게 여기저기 널려 있고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 이제 애들도 왔다 갔다 이제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물 샤워를 한번 주고 다른 애들 정리하는 거 하다가 얘네들 또 지나가면서 한번 물을 진짜 정말 열심히 물을 틀어댑니다. 그걸 몇번 반복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면 바로 내놓는 걸 하고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큰 통에다가 정말 큰 통에다가 물을 한가득 담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머리 꼭대기 위까지 완전 당길 정도로 퐁당퐁당 다 담급니다. 병이 없다라고 보장하에 누군가가 병이 있으면 아마 옮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요. 건강한 아이들로만 이제 한다고 해서 그럴까요?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병들거나 깍지가 다른 아이들한테 옮겨간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 푹 담그고 나면 위에 뜨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아이로 넘어가 볼까요? 얘 너무 한쪽만 많이 보여주죠? 얘는 후레쉬인 것 같아요. 아니, 푸시케입니다. 걔네들 위에 이렇게 붕 떠요. 뜨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뜨는 거를 위에서 그 이렇게 물 여기에 물이 한가득 위에 있다면요. 위에 뜨잖아요. 떼 건져 옛날 어른들 떼 건져낸다죠. 이렇게 훅 치면 바깥으로 다 떠밀려가요. 파도처럼. 그만큼 찰랑찰랑 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넘쳐서 바깥으로 다 빼요. 그러면 하수구가 막히잖아요. 그럼 밑에 채반을 놓고 그 채반 위에다가 다 이렇게 제끼면 하엽 뜬 거랑 얘네들 그
펄라이트, 그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 펄라이트랑 이것저것 찌꺼기들이 그 채반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게끔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을 줬었어요. 그럼 얘가 뽀글뽀글뽀글한 게다 사라지면 화분 전체가 젖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니까 얼굴도 깨끗하고 오히려 뭐 깍지가 있다던가 이런 게 덜한 것 같았어요. 물에 담궜던 것보다 저는 위에서 물 주는 걸더 좋아하긴 한데, 아유, 요즘에 수도세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 많은 애들을 그렇게 다 주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것도 이제 시간이 걸려서 물을 줘야 되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 물에다가 완전히 푹 담그는 거죠. 그럴 때한 번씩 EM이 저한테 있어요. 오래된 EM이. 그거를 물에 담궜다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놔두면 걔는 버리니까, EM은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미생물, 흙에 좋은, 친환경이죠. 비료라고 해야 되나요, 걔를? 비료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거를 조금 타서 소비를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걔를 산 지가 2년이 넘어서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 걔는 그 병뚜껑에 하나를 타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끼어서, 이제는 얼굴이 확실하게 나오네요. 얘가, 푸시케가 얼굴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얼굴에 자국이 원래 두 개였어요. 요런 얼굴로, 이쁜 얼굴로 있었는데, 좀 애기애기한 얼굴로 있었지만, 모양은 이뻤거든요. 근데 얘는 얼굴이 커지는데, 요쪽에 있는 아이가 생장점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얘가 큰아이가 없어졌나? 그러더니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더니 한동안은 자구가 이쁘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 사이사이가 얼굴이 이제 여기 엄마의 얼굴로 커지고 있네요. 요 밑에도 뭔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렇게 소멸되고 이 이쁜 아이들이 자구가 지금 3개에서 4개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생이 돼버린. 처음에 얘가 자구가 얼굴이 생장점 없어진지 한번 보고 몇달 만에 또 보니까 자구가 막 올라오니까요. 얼굴이 바뀌어 버려요. 얘도 치여가지고 얼굴이 바뀌고 처음에 못 찾았어요. 푸시케를. 어떤 게 푸시케야?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홍등도 자리를 이제 잘 잡아주고요. 예, 홍등이 자리를 잘 잡아줍니다. 홍등도 요번에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승하다윤님이 올려주시는 거 봤는데, 와, 얘도 입장이요. 어느 정도까지 되었었냐면요. 요런 입장, 이렇게 뚱뚱한 입장으로 바뀌더라고요. 와, 물을 어떻게 주면 저렇게 될까? 항상 그분이 올려주는 그 판매 영상을 보면요. 도대체 물 주는 텀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뭘 주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얘는 몽블랑인데 얘 혼자가 먼저 왔어요. 저희 집에 여기 따로 합식해주는 아이고요. 요 아이가 젤리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이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몽블랑. 아이고, 이쁘다. 그런 것 같아요. 얘는 뷰레카라고 1,000원짜리 경매할 때가 많았어요. 한동안 여기 있는 아이들 건진 다 1,000원 경매에서 데리고 올 때는 2,000원, 3,000원 정도에 데리고 온 아이도 있고, 천 얼마에 데리고 온 아이들도 있고, 이래요. 정말 아가였고, 요런 처음에 데리고 갔을 때 얼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와, 1년 반 정도 지났다고. 이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씩 다 지났을걸요? 아이고, 작은 분에서, 여기에 신겨진 분은 공항에서 파는 생수병입니다. 그 생수병에다가 심어 놓고, 아이고, 얘도 분이 작아요. 얼마나 작냐면요. 손을 이렇게 잡으면 요만합니다. 지름이 5 곱하기 5, 높이 있는 10cm 가까이 제가 잘랐어요. 여기에다 심어 준 거거든요. 요 분에다가. 아니, 병이 너무 깔끔하게 이뻐서 잘라서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한번더 시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매장에서는 얘를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젤리 형태로 가볼까요? 이 아이, 이름 없는 아이, 서비스로 왔던 아이인데요. 처음에 봄똥이라고 제가 그렇게 놀렸던 아이인데, 요렇게 이뻐졌습니다. 아예 얘는 제 눈에 띄지 않는 곳에만 돌려놨어요. 한 3년을 계속 저 끝에다가, 이쪽 끝에다가, 저쪽 끝에다가. 고개를 내밀지 않으면 절대 볼수 없는 곳에다가 놔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볼 때마다 입장을 뜯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런 얼굴을 하고 입장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줬어요, 이제는. 입장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입꼬지를 한번 해볼까고요. 얘 입꼬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입꼬지 성공시켜서 여기저기 얘도 나눔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젤리 형태로 바뀌는 아이.
제가 좋아하는 링고스타입니다. 링고스타 얘 아이도 제가 냉이로 한번 얼려서 죽을 뻔했다 했잖아요. 영하 17도에서 저기 비닐 아래 위로 뒤집어 쓰고 있다가 완전 생장점만 남기고 다 탔던 아이. 회복세를 1년 반, 1년 가까이, 1년 지나서 회복을 하고 얼굴을 다져지고 다져지고 요렇게 젤리젤리로 나 있습니다. 얘가 지금 바깥에 있었으면 정말 이뻐졌을 텐데, 아, 정말 물이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요 아이가 뮬랑 노즈인데요. 뮬랑 노즈? 뮬랑, 맞아요. 뮬랑 노즈? 요 아이가 제가 찾아봤더니 얘가 좀 고가의 아이였어요. 근데 들어왔을 때이긴 입장들 있잖아요. 이속 입장이 거진 없고 긴 입장들만 있어서 우짤한다고 제가 얘를 안 봤었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속 입장이 튼튼하게 나오면서 얼굴이 많이 다져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와, 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두 아이도 젤리 형태가 지금은 물이 빠져서 아니네요. 다른 데 가볼게요. 요 아이는 드라큘라입니다. 와, 드라큘라 정말 젤리젤리하죠, 얘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정말 아가로 와서 두 배로 가까이, 두 배, 1.5배 정도가 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윤기나게 혼자서 로션 발라가지고 막 아이크림을 얼굴에 정말 흠뻑 바른 것 같은 느낌? 와,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너무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얘를 꺼내기에는 앞에를 다 들고 빼야 돼서 너무 이쁘죠? 저도 예전에는 분갈로 있는 요런 아이들을, 지금도 이쁘긴 하죠. 근데 요즘에 요런 아이들이 너무 눈에 띕니다. 분 없이 정말 반질반질한. 어우, 진짜 가짜 같아, 가짜. 너무 이쁩니다. 요렇게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는 아이,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도 더 이쁜 얼굴로, 더 풍성하게, 그 다음에 화분 크기도 바꿔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는 로잘리나입니다. 아, 이쁘죠? 아니야, 로젤라입니다. 아닌가? 로젤라가 아니고요. 안젤라입니다. 제가 이름을 막 바꿔요. 안젤라 요아이도 얼굴이 하나, 요아이 하나였는데요. 자구를 요렇게 많이 달아줬어요. 반대편에도 자구가 있습니다. 근데 얼굴 손톱을 왜 이렇게 손톱을 자랄까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손톱이 한번 다 휘었던 것 같아요. 알수 없는 다육이 마음. 그리고 요기 아이가 뭐냐면요.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인가? 그래요.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얘가 요렇게 이쁘게, 어떻게 해야지, 초점이 맞나? 초점. 나와 있는 게, 튀어나온 게 많아서 초점을 여기저기 잡나 봅니다. 요렇게 이쁘게 물들어줍니다. 얘가 정말 작은 아이로 해서 왔는데요. 얼굴도 좀 키우고, 손톱도 세우고. 어쩜 요렇게 이쁘게 잘 자라주는지, 너무 이쁩니다. 와, 이쁘죠? 이게, 아가의 모습입니다. 반질반질해. 너무 반질반질해요. 요기 아이는 아메스트로, 제가 아메스트로 애기도 되게 이쁘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이쁩니다. 아메스트로가 아가의 얼굴도 요렇게 이뻐요. 얘는 얼굴 자체가, 품종 자체가 너무 뛰어난 품종이 아닐까 싶어요. 깜짝 놀랍니다. 볼 때마다. 너가 아메스트로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저의 자랑이 또 하나 또 있죠. 얘가 라조야인데요. 얘도 링고스타와 똑같은 아이였습니다. 17도의 바깥에 있다가 정말 요 푸릇푸릇한 요거 있죠. 생장점 요 못난이 얼굴이었었는데 요 아이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얼어버렸어요. 목대가 그나마 살아있어서 얘가 이렇게 회복을 한 겁니다. 회복하고 크면서 작년부터 얼굴 입장이 이렇게 많아지고요. 이렇게 라조야가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키우는 내내. 가면 갈수록 이뻐지고 어른스러워지고, 요렇게 입장을 많이 달아주는 라조야. 너무 이쁩니다. 와, 색깔도 이렇게 물을 잘 들어줘요. 이제는 확실히 나이 든 아이입니다. 막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가까이서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요? 대박 이쁘다. 지금 여기는 구석에 있어서 잘안 보이시죠? 질리언 금인데요. 질리언 금도 젤리젤리한 형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얘도 이 아이는 아
정말 작은 아이로 데리고 와서 질리언 금이라는 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혹 하고 해서 들어왔는 아이인데, 요렇게 천천히 무디지만 무딘 게 아니죠. 더디지만 아주 조금씩 자라주고 있는 질리언 금입니다. 어떻게 물들어질지 궁금한 아이, 질리언 금. 너무 이쁩니다. 젤리 형태로만 보여주니까 얘네들이 삐지마하지 않을까요? 몇 아이 보여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다니요. 아, 이 일을 어떡하죠? 편집을 어떻게, 어디서 자르지? 제가 한번 보고 자를 수 있는 부위가 있으면 자르고, 아니면 그냥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다육이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